제물포 르네상스 마중물로 선보인 인천 상상 플랫폼은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와서 둘러봤는데 정말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네. 모나리자와 국제적 명성의 미술 작품, NBA 스타 수상품 기획전까지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974년 이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 실제 작품은 파손 위험과 해외 반출 불가로 루브르 박물관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을 연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도 고해상도의 모나리자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디지털팀과 뮤지엄 엘이 협업해 미디어 아트 형태의 모나리자 이머시브전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Donc nous avons voulu avec le musée du Louvre la rendre de nouveau proche de chaque visiteur, proche de vous en utilisant les nouvelles technologies numériques et aussi en utilisant les résultats des nouvelles techniques scientifiques que les laboratoires des musées utilisent aujourd'hui pour analyser les œuvres. 모나리자 이머시브 전시장 맞은편에는 구상 미술계의 살아있는 전설 알렉스 카츠의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혁신적인 화풍으로 모든 세대의 화가들로부터 사랑받아온 알렉스 카츠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과 색으로 순간의 포착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생존 작가의 원화 전시로만 구성된 초대형 전시를 선보이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무려 67점의 원작으로만 구성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전시라고. 전시관 2층에는 NBA 출범 75주년을 기념한 위대한 농구선수 75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카림 압둘자바, 매직 존슨을 비롯해 현역인 스테판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 등 NBA 역대 최고 스타들이 실제로 신고 입었던 농구화와 유니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상상 플랫폼에서 수준 높은 미디어 아트와 순수 미술, 테마 전시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